네, 이분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캐스터 연희님 함께 할게요. 네, 재테크 읽어주기 주제 먼저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기본, 신용점수와 대출입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 뭐 대출은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신용점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재테크 주제, 연희님, 이 주제는 어떤 이유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월요일마다 이제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돈을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은 일단은 돈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씀씀이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소비 습관이 무너진 상태로 재테크를 하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회초년 생 때의 소비 습관은 30대, 40대, 50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출 그리고 신용점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또 대출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내 신용을 잘 관리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모든 재테크나 모든 금융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용점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를 판별하는 것은 뭐 가계부를 보는 것도 있고 나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요. 네. 요즘에는 또 금융사 어플도 굉장히 잘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나의 총 자산, 뭐 지출 현황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볼수 있는데 우리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용 점수고요. 이 네. 신용 점수만 보더라도 아마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돈 관리를 해왔는지라는 것들 약간 한눈에 볼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작년에 대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시기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원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 등급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신용 등급제가 2020년부터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이제 점수를 좀 세분화해서 나눠가지고 서비스 이용이라 뭔가 금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게 된 건데요. 신용 점수를 제가 좀 표로 가져와 봤는데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뭐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신용 점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 등급제를 기준으로 이제 점수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1에서 3등급은 나 그래도 우량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에서 6등급은 보통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4에서 6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7에서 10등급은 저신용자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용점수, 뭐 신용등급을 자주자주 보면 이게 또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많이 자주자주 내 신용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더잘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신용점수를 또 등급별로 나눠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서 나는 몇 등급에 속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더 조회를 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신용점수를 보다 보면 내 등급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를 좀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것 같거든요. 이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쵸, 무조건 네. 오잖아요. 차를 사던 아니면 뭐 집을 사던 뭐 학자금 대출을 받던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상황에서 신용 점수가 높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용 점수가 좋으니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도 낮게 잘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신용 점수가 낮게 되면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짝의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1금융권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으면 사실 대출을 잘 받을 수 없을 뿐더러 2, 3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더 높은 금리를 내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신용카드의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대출 이자를 정말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우리의 이자 부담을 덜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이번 금리 인상기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하다라는 건지 좀 많이 깨달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용점수를 보면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신용점수를 저도 잘 관리하고 싶거든요. 네. 뭐 직업, 연봉 이런 요소들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직업, 연봉, 뭐 외모 이런 것들로 따지면 1등급이실 것 같은데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뭐 연봉이나 직업이나 뭐 부양 가족,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나의 연체 기록이라던가 신용 거래 실적,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신용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보다는 내가 어떠한 소비와 지출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포인트고, 그래서 제가 또 재테크의 기본이 바로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저희 토마토랜드 주제에 맞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꿀팁을 한 6가지 정도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내 신용점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 점수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현재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낮다면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점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연체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를 우리는 흔히 뭐 대출금 연체라고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액에 납부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기세도 있고요. 휴대폰비도 있고요. 가스요금, 각종 세금, 모든 것들의 연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연체 요금이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이런 금액과 상관없이 연체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공공요금이 빠져나가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꼭 체크를 하고 그 빠져나가는 통장 안에 충분히 돈이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신용점수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년 이상 내가 연체를 한다 이러면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체를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저도 이제 카드 요금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든 요금들을 연체하는 것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신용정보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점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어떤 꿀팁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에는 또 워낙에 은행들마다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 상품이라던가 혜택들이 많아서 네. 어떤 은행을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가입해서 뭐 통장을 잘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주거래 은행 하나 정도는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통장이 많아서 거래일이라던가 뭐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다 분산시키면 이게 또 정리가 안 돼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정하시는 게 좋고 또 주거래 은행을 정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 뭐 우수고객 혜택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약간 득과 실이 될 수 있는데 신용카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해요. 네. 신용카드 사용.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신용카드를 당장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돈이 나갈 때 할부를 적절하게 쓰면 또 우리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는 잘 쓰면 굉장히 약이 되지만 못 쓰면 정말 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잘 쓰면 일단 50% 한도의 50% 이내로 장기간 연체가 계속해서 없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신용점수가 빠르게 오른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용카드에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올바른 소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또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이때는 또다시 뭐 리볼빙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처음 썼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이제 나중에 갚으면 네. 될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과금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또 잘 써야지만 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신용점수를 올리시려면 일단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남은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다섯 번째로는 대출과 연체가 있다면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체액이라던가 대출의 금액이 클수록 빨리 갚는 게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신용점수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나 연체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빨리 갚는 것이 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학생 분들이 이제 사회의 초년생이 딱 나가면 학자금 대출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 잖아요. 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체 없이 잘 갚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최대 45점까지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통신비라던가 수도세 이런 요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자료를 이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이것도 역시나 가점 요인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네. 대부업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돌려막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받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이런 업체에서 대출 상품을 가입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여기서 대출을 받는구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이 또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점수가 하락을 하면 1금융권에서는 받지 못하고 또다시 2, 3, 4금융권을 찾아 헤매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6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자주 점수를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연체는 절대 안 됩니다. 연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거래 은행을 정하셔서 또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과 연체는 좀 오래된 것부터 갚고 그리고 2, 3금융권은 사용하는 걸 대부분의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 서비스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신용점수를 하락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용점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 2030 세대들이 대출을 못 갚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정말 인상 깊었던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네.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네.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여성분이었거든요. 그 여성분이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월급보다 이자가 300이 넘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 기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그냥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모자랄 때마다 쉽게 대출을 아무 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만큼 나에게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결국에는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것만이 자산관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부채관리를 잘하는 것까지 자산관리의 일부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출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출을 할 때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출을 구분하는 건 착한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다. 워낙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대출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의 자산이나 미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을 좋은 대출, 착한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뭐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사업을 위한 대출 이런 것들을 좋은 대출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나쁜 대출이라고 한다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외제차를 산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사치를 위해서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나쁜 대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이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금리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이 비투 규모가 살짝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눈에 띄게 불어나는 중인데요. 특히나 2030 세대에서 이런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포모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에코프로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2030 세대들은 또 이제 MZ 세대들이어가지고 그렇죠. 회사에 대한 뭐 이런 큰 뜻이 없는 분들도 많고 투자로 약간 경제적 자유를 막 하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만 뒤처졌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포모 매수를 통해서 갑자기 뭐 신용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 이 포모 매수하는 거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의 그 현금 흐름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얼마이며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를 대출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나의 지금 매월마다의 총소득에서 각종 생활비나 보험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도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체크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리볼빙, 카드 돌려막기, 연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대출을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증권방송이다 보니까 비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감당이 되는 수준만 이렇게 대출을 하셔야지 충분하게 또 건전한 대출을 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의 수비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 남은 꿀팁들 같이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시중은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같이 이제 일금융권은 시중은행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 토스, 뭐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도 일금융권이냐 아니면 이금융권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 은행도 일금융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상호금융이나 보험사, 캐피탈사들을 이제 이금융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금융권부터는 이제부터는 제도권 밖에 있는 뭐 대부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2, 3금융권보다는 금리는 낮지만 어쨌든 각종 서류라든지 뭐 신용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1금융권보다는 대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어찌됐든 금리는 조금 더 높 풀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대출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리나 한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한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금융권을 선택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물어보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대출 하시는 분들 아마 가장 민감하게 보실 것이 바로 대출 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기준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금리는 또 아시는 것처럼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로 또 나뉘게 됩니다.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리로 이자를 계속해서 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고정된 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그렇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이제 금리가 변하면 같이 변동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 변동금리 상품은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할 때는 같이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불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상품 역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변동금리 상품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정금리 상품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 또 차이점을 같이 분류해서 들어봤습니다. 대출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길게 대출을 할지도 중요하겠죠.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대출 기간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신용대출은 보통 5에서 10년 정도 이제 대출을 받으시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고 뭐 30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매달 내는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 기간을 늘려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줄어들지만 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매달 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서 기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곱 번째로는 대출금에는 또 상환하는 방식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고요.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도 있고 거치식 상환도 있고 이제 만기 일시 상환도 있는데요. 이 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자라던가 아니면 만기 때 갚아야 되는 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나의 뭐 월급 관리의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다 싶은 대출금 상환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네, 이제 여덟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제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다른 금리가 조금 더 좋거나 조건이 좋은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네.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게 예대마 이고 수익성의 그쵸. 부분이 될 수 네. 있는데 이걸 중도에 대출금을 그냥 다 상환해버리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을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할 거나 중도 상환을 할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게 되는데요. 대출 이자, 내가 갈아타려는 대출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대출을 받은 지 내가 3에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좀 수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은행에 가서 은행원분들에게, 직원분들에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할 때 필요한 생각해야 되는 요건들을 8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대출 목적이나 요건들 그리고 어떻게 상환하게 될지 방식에 대한 부분들까지 꿀팁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더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대출을 받고 내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정리해 봤는데 대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규모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커진다면 자산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부채 규모는 나의 소득의 40% 이내가 건전하다고 합니다. 네, 현 자산 규모를 고려하시면서 현명한 자산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신 연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에서는 신용점수와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